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 예, 국가안보실 회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배석자시잖아요. 그죠?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배석자들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비서실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는 날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날도 있는데 보통 안보실만 따로 할 경우에는 1차장, 2차장, 3차장 그리고 필요하면 일부 비서관이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잘안 들립니다. 좀 조용해 주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면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7월 모르겠는데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신 적은 없습니다. 보통 없는데 그날은 했느냐고요?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는 거는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들었다는 언론에서 겁니까? 하도 많이 나와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했을까요? 제가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장님, 참 희한한 게요. 예. 차장님이 배석했던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시 54분에 800에 7070으로 전화가 가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일사천리로 일처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날 점심 이전에 합리적으로 우리 회의가 생각해 끝났을 봅시다. 것인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회의가 끝난 바로 직후 시간대에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온 국방부 장관에게의 그 전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얘기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게 생기면은 어떤 실무자에게건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대통령이 수시로 누군가에게 전화는 하신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평소에 일하는 방식이 궁금하면 물어보시는데요. 그날 일과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된다고는 제 지식에는 지금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날은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그 회의 이후에 800에 7070 전화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전화했길래 국방부 장관이 움직였을까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안보실장님 계시죠? 네. 800에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제 번호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보실 보좌관실 혹시 번호입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자로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비서실장님 800에 7070 번호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번호를 명함을 제가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호들은 다 기자들에게도 가 있을 겁니다. 명함에 다 적혀 있기 지금 때문에. 말씀하신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네.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자, 윤재순 총무비서관 나오셨죠? 잠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이 내부 업무들, 그야말로 살림살이 이런 걸 총무해서 다 하시죠? 예. 네.
전화번호가 이 800-7070이 도대체 누가 전화했냐, 그리고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저는 사실 안보실장 라인을 좀 의심을 해봤는데 4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확인을 해주셔서 결국 안보실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방도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큰 덩어리 두 개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집무실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여러 회선들이 있죠? 네. 네. 회선 관리 어떻게 하시죠? KT에서 직접 합니까? 그거는 국가 안보와 대통령실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이 회선 관리는요. 대통령실과 같은 중요 기관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회사들도 KT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 사설 교환기라는 걸 설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이러한 회선 관리 업체라든지 계약 이런 것들은 다 총무에서 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전화번호 재배치하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올 초에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이 전문가가 손을 만져서 했을 테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비서관님께서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이 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설 교환기를 관리했을 업체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계약 관계는 당연히 총무비서관실에서 했을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다 총무에서 하시잖아요. 맞죠?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것도 충분히 총무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회선이 재배치가 됐는지, 만약에 재배치한 게 확인이 되면 이거 증거 인멸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회선 재배치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쓰던 핸드폰을 중요한 시기에 교체를 할 경우에 네. 증거인멸. 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님. 대선 번호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은 수시로 인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때마다 전화기가 설치가 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증거인멸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사람 바뀐다고 전화 바꾸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어야 번호가 재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